산골 소년의 표고는 아무런 가림막을 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그 자작나무 사이에다가 그냥 햇빛 짱짱 쨍쨍 내리쬐도록 기릅니다. 그러기 때문에 그런지 맛이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표고의 맛이 납니다. 거의 대부분은 표고를 최소한의 그 차광을 하죠. 차광을 하는데 산골소년은 아예 차광을 전혀 하지 않고 이렇게 자작나무 아래다가 자작나무 이제 잎이 나오면 점점 이제 저 차광도가 높아지겠죠. 그런데 그 이전까지만 따먹고 사실상 저는 저온성 표고버섯을 기르기 때문에 날이 따뜻해지면 표고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맛있는 표고, 표고를 따먹기 위해서 산골소년은 햇빛을 쬐어가면서 표고를 기릅니다. 산골소년이 아주 몇년 전? 4년 전? 5년 전? 그때 참나무에다가 종균을 심었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표고가 실하게 잘 올라옵니다. 지금 봄이라서 백화고가 올라와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. 백화고는 초기에 몇개 올라오고 이제 새카만 버섯이 올라오네요. 백화고는 역시 나무가 새가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그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올해는 정말 3개 정도만 백화고라고 말할 수 있고, 요거는 반 백화고.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셔야 될 게, 표고버섯이 시중에서 대부분 유통되는 것은 이런 참나무의 표고버섯이 아닙니다. 그 배지, 톱밥 이런 데다 키운 그런 표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확연히 맛의 차이가 엄청납니다. 실제 이렇게 원목에다가 균을 심어서 생산한 표고는 굉장히 맛있어요. 그런데 그 구분을 사실은 못하고 우리가 그사 먹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마트에서는 그런 표시가 안돼 있죠. 그래서 생산자들에게 직접 원목 표고인지 확인하고 사 먹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표고를 사 먹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아, 표고 멋있게 잘 올라왔죠. 비록 백화고는 아니어도 조금씩 갈라진 게반 백화고 정도는 되네요. 그죠? 비록 이렇게 쭈글쭈글 못생겼지만 맛만 좋은 맛은 잘생긴 표고보다 훨씬 좋습니다. 저의 표고밭은 가림막을 안 했어요. 해가 그냥 막 들이닥치죠. 이 봄볕, 따가운 봄볕을 그냥 맞아가면서 크기 때문에 아마 맛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. 먹어본 사람 압니다.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께 드릴 수가 없어요. 저와 저희 어머님 드릴 게 없습니다. 저희 어머님 표고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집 표고를 드셔보시더니 이렇게 맛있는 표고를 너 혼자만 먹었냐 그러시더라고요. 어머님도 물론 나무에서 나는 표고를 드셔보셨지만 그늘막을 치지 않고 이렇게 태양빛 아래에서 큰 자란 표고는 처음 드셔보신 겁니다. 그러니까 그 표고의 향과 감칠맛이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맛을 보신 거죠. 표고버섯은 이렇게 햇볕에 말려줘야 비타민 D가 많이 생성된다고 하네요.
태양빛은 비타민 D를 생성시키죠. 네. 자, 이상 산골소년의 표고버섯이었습니다.